네, 오피셜 이슈토 오늘은 이데일리 맵의 오현진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제까지만 해도 코로나 신규 확진자 좀 8만 명대 좀 다시 조금 주춤했지만 최근에 뭐 10만 명 가까운 연일 확진 자세를 좀 보였습니다. 최근의 흐름은 사실 조금 우려가 많이 높아지는 상황인데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일별 확진자 추이를 보면 더블링 현상이 이제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다가 네. 10만 명에 육박하죠. 아마 조만간 10만 명을 다시 돌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 부분은 사실상 이제 거의 예견이 된 부분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백신 접종을 하던 아니면 코로나19에 확진이 되던 어느 정도의 면역성을 가지는 건 맞지만 그 면역성도 영원한 게 아니죠. 그렇죠. 3개월에서 6개월 지나면 좀 약해지기 때문에 코로나19가 다시 한번 또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에 맞춰서 위중증 환자도 같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요. 네. 오미크론 하위인 BA.5 변이가 사실상 우세종으로 전환이 됐죠. 그래서 검출률의 50%가 넘어가면 우세종인데 그렇죠. 지금 50% 정도까지 온 상황이기 때문에 네, 우세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해외 유입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56% 수준입니다. 이 BA.5는 알려진 대로 그 면역 회피성 그리고 전파력이 강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전파력만 강한 게 아니라 면역도 회피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백신을 맞았던 아니면 코로나19에 감염됐던 이런 사람들도 재감염이 많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우려감이 조금 더 높고 여름 휴가철이잖아요. 네. 그러면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같은 공간에 모일 수 있기 때문에 네. 또 이런 부분들도 코로나19 환자 증가에 대한 우려감을 높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미국과 중국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BA.5 변이가 계속해서 확산되는 모습이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시안 게임을 내년 9월로 1년 연기했어요.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이 부분을 조금 신중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원숭이 두창 관련된 이슈들도 계속 나오고 있죠. 네. WHO는 원숭이 두창 관련된 공중 보건 비상사태를 이미 선언을 했고요. 네, 네. 미국은 이번 주 내로 선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적으로 원숭이 두창 확진자 약 78개국에서 한 2만 명 정도 나왔고요. 그러니까 6월 달에 3천 명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급증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나마 이제 다행스럽게도 6월 21일에 이제 국내에서도 첫 확진자가 나왔는데 네. 그 이상의 확진자가 보고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뭐 한국에서 확산되는 추세는 아니라는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이러다 보니까 코로나19와 원숭이 두창 관련주의 변동성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치료제 관련주, 뭐 한국 BNC, 신풍제약, 뭐 원숭이 두창 관련주, 미코바이오메드, 뭐 진메트릭스 이런 종목군들이 하루가 다르게 급등하고 급락하고 지금은 또 이렇게 잠잠한데요. 또 네. 코로나19나 두창 확진자가 증가한다는 소식이 나오면 또 급등하는 현상이 반복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참 지금 코로나에서부터 뭐 원숭이 두창까지 지금 감염병들 아직은 지금 안심하기 이른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게 사실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글로벌적으로 네. 전체적인 어떤 움직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좀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근데 사실 코로나 그 이후에 사실 기저효과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길지 않았다고 보여지는 게 네네. 바로 또 경기 둔화 침체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 소상공인을 비롯해서 산업계에서는 사실 이렇게 움직이면 좀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좀 미리 좀 대비할 수도 있는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 대비책은 또 많아 보이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이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조금 더 강화하는 그런 쪽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는 없는데 네. 정부에서도 소상공인에 대한 뭐 지원, 뭐 대출 금리 인하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부분이고요. 지금은 사실 대책이 없는 게 맞습니다. 네.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꺾여주는 게 그나마 제일 큰 도움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소상공인분들께서 지금 힘든 게 네. 이제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는 것도 힘들지만 원재료 가격이 인상됐기 때문에 가격을 올리지 않을 수 없다라는 부분. 그렇죠. 가격을 올리면 소비자의 가격 저항이 발생한다는 부분. 그렇죠. 이게 더 큰 거거든요. 그래서 글로벌적으로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좀 잡혀줘야 뭐 국내 유통 상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활성화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꺾인 시기가 경기 회복의 본격적인 시기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최근에 우리 수출에 있어서도 조금 뭐 비상등이 켜졌다라는 어떤 뉴스들이 전해지기도 했는데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사실 봉쇄 조치로 이렇게 대응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우리가 대중 무역 의존도가 지금 큰 나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관련 산업들이 좀 타격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소비주가 생각보다 빨리 못 올라오고 있는 그렇죠. 현실이죠. 네. 면세점이라든지 뭐 화장품 그리고 카지노 관련된 종목군들 보시면 코로나19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네. 좀 살아나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이번 BA.5 이슈로 인해서 다시 꺾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중국에서 네. 약간 의미 있는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게 네. 고위층들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밝혀지지도 않았어요. 네. 맞고 있는지 안 맞고 있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기사로 맞고 있다라고 계속 나와요. 이 부분은 아, 중국이 이제 코로나를 완전히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완화하면서 결국 코로나와 같이 가자라는 위드 코로나를 꾀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기대감을 줄 수 있는 요소거든요. 네. 물론 지금 아직 중국이 딱 우리 폐쇄 정책 해제할게라고 밝힌 것은 아니지만 네, 고위층의 이런 백신 접종 확대는 충분히 위드 코로나의 전환 가능성을 말하고 있는 거니까 중국의 정책 변화도 한번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아무래도 우리 또 증시 뭐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상황 속에서의 어떤 좀 기회 포착을 좀 해보실 텐데 뭐 그런 측면에서 제약바이오 섹터 좀 최근에 좀 상승력에 이제 어떤 이런 지금 상황들이 모멘텀을 작용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 보시면 그 제약바이오주가 코로나19 한참 터졌을 때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그러니까요. 보였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BA5가 확산된다고 하더라도 제약바이오주가 그 정도의 이제 랠리를 보이기는 현재로서는 어렵죠. 일단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코로나19라는 그 존재에 대한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가 됐다는 그렇죠.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처음 나왔을 때는 너무 당황스럽거든요. 21세기의 전염병이라니 맞아요. 상상할 수도 없었어요. 네, 네. 저도 두려웠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이제 악재보다 불확실성을 싫어하잖아요. 맞아요. 그것 때문에 또 폭락했다가 제약바이오주가 급등하는 이런 흐름이었는데 지금은 변이가 계속되고 있기는 하지만 네. 코로나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인지하고 있고 이미 확진됐다가 또 완치되신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두려움이 없어졌다 다른 부분이고 다만 이제 변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치명률이죠. 네. 만약에 앞으로 나오는 변이가 지금의 변이보다 높은 치명률을 가진다, 뭐 중증화율이라든지 사망률을 높인다라고 한다면 네. 그때는 제약바이오주가 다시 폭등하는 시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나타난 변이를 보면 네.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델타 변이, 그다음에 오미크론, 지금의 오미크론 하위인 BA5 같은 경우 네. 확산성은 좋지만 치명률은 낮아지는 쪽으로 발전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또 다른 변이가 나와도 이제 그 정도에 머무를 것이다라는 부분이 이제 제약바이오 치료제, 뭐 진단키트 관련주들의 상승에 한계를 둘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원숭이 두창 같은 경우에도 대규모 유행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미미하죠. 아직까지는 95% 이상의 그 확진자가 동성 간의 성접촉으로 이제 감염된 사람이고 네. 그 이외에는 밀접촉촉자이기 때문에 이게 기본적으로 확산이 크게 일어나진 않을 것이다 라는 거고 두창 백신이 원숭이 두창에도 효과가 있다고 밝혀지고 있는데 네. 두창 백신은 이미 이제 확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두창에 대한 우려감은 너무 크지는 않다라는 부분들. 네. 결정적으로 글로벌 폐쇄 정책을 다시 시행할 가능성은 별로 없죠. 결국은 폐쇄 정책이 큰 효과를 거둔다라고 믿진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위드 코로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볼 때 결국은 코로나19 원숭이 두창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관련된 종목군들은 단기 트레이딩으로만 보셔야 되겠죠. 급등할 때 따라가시는 전략은 당연히 절대 네. 안 된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차트를 보시는 분들이 라면 상승 후 밑에서 이제 지지받거나 그런 타이밍에 단타로만 들어갈 수 있을 뿐이지 투자 관점에서는 절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억을 좀 더듬어 보시면 코로나 이제 초기 한자 이제 진정 국면 되기 전까지는 사실 불확실성 때문에 많이 급등을 했지만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 네.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말씀인데 그때도 조금 자세히 보면 이 진단 키트 쪽에서 또 이제 급등하다가 네. 또 치료제 쪽에서 급등하고 이렇게 빠른 순환매들이 있었거든요. 네네. 지금 어떤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진단 키트와 치료제 관련 주가 뭐 순환매로 돈다라고 말하기도 좀 어려워요. 관련 이슈가 있을 때마다 치료제 진단 키트가 동반 급등하기도 네, 하고 네. 진단 키트가 움직이지 않고 이제 치료제 관련 주가 급등하는 모습도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트렌드가 있었죠. 코로나19가 한참 퍼질 때 치료제가 없을 때 그때는 키트 관련 주가 굉장히 강세를 그렇죠. 보이다가 네, 네. 이제 막 치료제가 나오고 뭐 셀트리온이 치료제 개발한다 네. 이런 이슈가 나올 때 치료제 관련 주가 뒤따라서 나갔는데 지금은 그런 움직임도 추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네. 단타 관점에서만 접근 가능하고 장기 보유하거나 이런 전략은 현재 위치에서는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또 이제 우리 다시 또 기억을 해보면 제약산 얘기 나오기 전까지는 또 어떤 분위기였냐면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는 분위기로 가면서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네. 이제는 코로나 쪽보다는 기존에 했던 임상들이 다시 또 이제 호재가 되면서 그때마다 자꾸 이 모멘텀이 되는 단기 모멘텀 됐던 이런 기억들이 있거든요. 지금은 네네.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그 부분에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19라든지 원숭이 두창 같은 이런 전염병을 우리가 아예 잊고 살았다가 2020년부터 다시 자각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네네. 그만큼 이런 전염병에 대한
대한 예방이라든지 보건 기술에 대한 중요성, 필요성, 신약 개발의 가치 이런 부분을 재평가할 수 있게 됐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제약바이오주는 지금부터라도 보셔야 되는 섹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저약바이오주가 PER이 이제 2020년에 120배까지 급등을 했다가 네. 최근에 50배까지 내려왔습니다. 네. 그래서 PER적인 부담이 많이 적어졌고 평균 PER이 50배라는 것은 한 20배, 30배 종목도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PER 저점에 근접한 제약바이오주는 충분히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9월 달에 ESMO, 네, 유럽 종양학회가 네. 예정돼 있는데 이게 이제 항암 분야에서 상당히 권위 있는 학회고 3대 암학회로 불립니다. 네. 미국 암학회, 미국 임상 종양학회와 함께 유럽 종양학회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 여기서 HLB나 ST큐브나 뭐 레고 캠바이오 이런 다수의 기업이 항암 관련된 데이터를 발표를 하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이런 이슈가 있기 전부터 제약바이오주가 시장을 상회하는 성과를 항상 내오기는 했어요. 네. 그래서 경험적으로 볼 때도 9월달 이벤트가 있으면 8월부터 제약바이오주가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에 이제 어떤 종목을 볼 것이냐인데 중요하죠. 제약바이오주가 네. 다 실적이 안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실적이 잘 나오는데 저평가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에 포커스를 두시면 될 것 같고 네. 첫 번째로는 한미약품 같은 경우 보시면 그 2분기 연결영업이익이 296억, 전년 동기 86% 증가했고요. 컨센서스가 100억 정도였는데 훨씬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어요. 근데 저는 이게 반복될 거라고 보는 게 지금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실적 컨센서스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요. 기대치가 상당히 낮은데 상상성 보지 실적을 누가 보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인데 네, 네. 지금 제가 볼 때는 증권사들이 좀 과도하게 낮게 전망하는 부분들은 있어요. 네.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는 기업들이 많을 거라고 보니까 대형 제약사의 실적은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또 종근당 같은 경우에도 네. 위식도 역류질환 신약 K캡의 매출이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 현재 PER이 20배 안쪽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네. 제약바이오주가 PER 20배 안쪽이라는 것은 성장에 대한 가치를 거의 무시당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되니까 더 이상 빠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관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파이프라인을 많이 보유한 업체가 네. 튀어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셔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본다면 임상 1상, 2상, 3상 거기까지 통과되고 시판 여기인데 네. 사실상 3상까지 통과되는 신약은 진짜 찾기가 힘듭니다. 네, 한 만 개 중에 한 개 성공할까 말까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업을 찾는다? 그런 눈이 있으시면 찾으시면 되겠지만 대부분은 그럴 수 없어요. 그렇다면 결국은 신약 후보 물질을 많이 가진 업체가 임상도 많이 할 수 있고 신약에 대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가능성도 높아요. 그걸 이제 파이프라인이라고 하죠. 네. 증권사 보고서에서도 어떤 기업이 어떤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다라는 보고서가 수시로 나오니까 네, 네.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좋겠고 뭐 구체적으로는 뭐 셀리벌이나 뭐 대웅제약 이런 업체 들이 최근에 신약 파이프라인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언제든 튀어오를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진 종목이다.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